오늘 아침에 오신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시편 26편 말씀으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니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시편 26편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에게 최선을 다한 다윗이 완전함을 입증하고 행악자들이 당할 그런 운명에서 자신을 건져달라고 그런 호소를 하는 그런 시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니, 사실 다윗이 무엇으로 완전하다고 자신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는 전혀 완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완전하다는 것은 성실함으로, 순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진리대로 살았다는 그런 자신의 신앙 양심의 간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완전이 아니라 나의 완전함.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니 나를 판단하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나의 완전함. 우리는 우리의 수준에서 완전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만약에 다윗이 정말 교만해서 저는 완전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죠. 여기서는 자신의 완전함을 자랑하려는 의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적들의 그 불의함과 공의롭지 못한 그런 모습, 악한 모습, 이런 것들을 강조하려는 의미에서 다윗이 정말 그들과 같지 않고 자신은 주님 앞에서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고 있는, 현재 자신이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탄원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완전하게 행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니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주님께서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이 말은 판단한다는 이 단어가 재판한다, 판결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나의 동기와 목적을 판단해 주시고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예, 여기서 나의 완전함, 이 완전함이라는 단어는 11절에 나와 있는 나 곧 나는 나의 성실함 가운데 행하리니, 이 성실함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 톰이라는 히브리어는 완전함, 성실함, 순결함, 충분함,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성실함으로 순결한 마음 가지고 충분하게 주님 앞에서 성실히 행한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자신의 입장에서 완전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 완전하게 행하고 있다는 이 표현은 내 눈앞에 주님의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완전하게 행하고 있다는 뜻은 다시 말해서 3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그 약속 있는 그 인자하심, 그 긍휼히 여기시는 그 자비와 사랑과 친절하심에 힘입어서, 그 약속 있는 친절하심에 힘입어서 주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1절에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살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는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죠. 예, 나는 매일 내 삶에서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사는가, 이것을 우리 자신이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늘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하나님의 친절과 약속 있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자하심, 그 헤세드,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간직하면서 살아온 다윗이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것을 완전함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하다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약적인 그 자비의 그 사랑의 근거에서 제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는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은약적인 사랑의 근거에서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길은 나를 구속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항상 거하는 삶이 곧 완전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나는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무엇을 판단해달라는 것입니까? 완전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판단해달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정말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또 다른 무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4절 허망한 사람과 같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의 대단한 각오를 나타내고 있죠. 허망한 사람, 허망하다는 뜻은 허영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너무나 허영심 가운데 살고 있고 또 간사한, 간사하다는 건 위선자죠. 위선자와 같이 그들과 동행하지 않겠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5절에도 보면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고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니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허영심과 위선으로 그리고 뇌물을 제공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악한 모습 가운데 그리고 막 살인을 저지르고 아주 죄가 범람하고 그리고 행악한 그런 집회를 가지고 이런 모임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과 자신과는 차별을 두기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9절에 간절한 탄원을 하죠.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주님께 간절히 탄원합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예, 너무나 귀한 간증을 하고 있죠. 정말 주님의 그 성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세키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그곳에 자기가 살기를 원하고 그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이 다윗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정말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는지 이 다윗의 그 마음을 알 수 있죠. 다윗이 평생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은 바로 이 이유이죠. 정말 성전에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또 그분의 영광이 항상 거하기 때문에 그 성전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이 다윗의 사랑이 보이는 성전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예, 우리도 동일하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보이는 하나님의 몸된 성전인 성도들의 모임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전에서 다윗은 결례를 행하고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주님의 놀라운 일을 선포하고 이렇게 하면서 성전 안에서 그의 모든 행위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적극적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극적인 것은 악을 멀리하는 것은 뭐 좋은 일이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 신앙에서 여기서 끝나버리면 소극적인 그런 경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나은, 더 적극적인 경험,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고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 사모하고 너무나 간절히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서는 중보자, 우리의 변호인이신 대제사장,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재판관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지성소이지 않습니까? 예, 기쁨과 소망의 빛이 비쳐나오는 곳입니다. 세키나의 영광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 빛을 받아서 우리는 이방인의 빛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성소로 나가는 경험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계십니다.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판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나의 행위를 보시옵소서, 내가 정말 주님을 의지했고 주님의 인자심이 우리를 늘 감싸이고 있는 것을 가슴으로 새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9절에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정말 주님께 탄원해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주님은 지금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 대속죄일의 기간에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중보자이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살피고 주님 나를 판단하소서, 나를 조사하시고 관찰해 주셔서 나의 죄된 것을 다 제거해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내 눈앞에 두고 늘 진리 중에 행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믿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11절에 나 곧 나는 나의 성실함 가운데 행하리니 나를 구속하시고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나의 성실함 가운데, 나의 순결함 가운데 행하겠습니다. 걷겠습니다. 주님의 그 방식과 그 태도로 걸어가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대속하시고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내 발이 평탄한 곳에 서 있으니 회중 가운데서 내가 주를 찬양하리다. 회중 가운데서 찬양하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찬양한다는 뜻은 이 단어는 바라크입니다. 히브리어로 무릎 꿇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무릎 꿇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높일 수 없습니다. 말로 하는 것이 찬양이 아니고 소리 높이는 것이 찬양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겸허히 낮추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높여드리길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드높여드리길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의 눈앞에 두고 늘 주님의 진리 중에 행하면서 주님의 그 베푸시는 그 은혜를 늘 감사함으로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늘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과 조화하면서 주님께 간절히 탄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함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그 완전함을 그대로 열납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믿기 때문에,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늘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주님 앞에 겸허히 우리 자신을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대우해 주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목전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진리 중에 행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믿으며 주님의 대속하심을 바라고 늘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께 의지합니다. 회중 가운데서 늘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고개 숙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길 원하오니, 우리의 완전함을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걸어감으로 주님의 방식과 주님의 태도 가운데서 주님의 의의를 더 높이고 주의 영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쉐키나의 영광 가운데 간절히 들어가기를 원하오며, 주님의 중보하심을 믿고 간구하면서 우리 자신을 철저히 살피고 무릎 꿇는 삶이 이 시간 이후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26편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물이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거기